일본의 코로나19 감염이 오래 계속되도록 등으로 일본과 미국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를 기념 메시지로 가게 입구에 내건 중국 선양시 음식점이 3월 23일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한 체인점을 운영하는 레스토랑 점장이 행한 일로 해당 업체는 본사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해명하고 즉시 해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라고 사죄도 했습니다. 물론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감염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일본의 감염이 오래 계속되도록이라는 메시지가 적힌 사진이 트위터와 중국 SNS 웨이보에서 화제가 된 것은 3월 22일이었습니다. 중국 레스토랑 체인점이 설치한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네티즌들 반응은 기분이 나쁘다,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중국인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 같다 등 비판이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에 대해 현지 경찰이 개입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 여러 중국 언론에 따르면 체인점에서는 3월 23일 사과문을 게재하고 문제의 기념 문구는 점장이 고객 유치를 위해 본사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설치했지만 곧 현지 경찰 당국의 지시로 철거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점장을 강하게 질책하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고 하였습니다. 사과문에서 깊이 반성하고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본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딘가의 나라와 달리 이상한 사람들이 약간 있어도 대다수는 멀쩡한 사람들이구나. 어딘가의 나라와 정반대네. 뭐 이렇게 말하는 바보는 어디에나 있다는 것이야. 어떤 나라에도 이런 바보가 있는 것 같다. 중국, 한국, 북한, 의식이 낮은 나라는 이럴 것이다. 별로 상관없다. 이것은 중국인의 진심입니다. 중국에도 양심 같은 것이 있음에 놀랐다. 중국에는 양심이라고는 없을 것 같은 인식이 고정관념인지도 모른다. 종식했다고 하는 우한시는 사실 아직은 유행 중인 모양이야. 중국이야말로 영원히 이어지기를. 본사의 사과를 보면 그 나라보다는 훨씬 낫다고 느꼈다. 그래도 상식적인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조금은 안심했다. 이 메시지에 대해 중국에서 나쁜 것으로 인정해 주어서 좋았다. 아무리 반일 반미가 강한 곳이라도 이런 저주의 간판 같은 것으로 손님 몰이가 안 되겠는데 너무 불길해서 여기서 먹으면 자기가 감염될 것 같다. 밀 국민에게는 사죄하지 않는 곳이 그 나라다. 몰라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양심 방향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조기에 철거와 사과가 있었다는 것은 평가할 수 있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잊지 못하겠다. 이번 소동으로 사회 경제 심장에 중국이 침입하는 리스크를 세계가 인식했다. 국내의 소문을 의식해 나쁜 사태를 공표하지 않고 소동이 늦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피해를 초래하는가. 공산당 정권이 계속되는 한 세계의 탈중국은 가속하겠지. 한국이라면 이 점장은 영웅 취급을 받고 있을지도 몰라. 국민의 일부는 아직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한국과의 차이일까. 대지진이 있었을 때 축구 응원 현수막에 지진 재해를 축하한다 라고 하던 것이 생각난다. 한국은 그 말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염증도 없었던 것에 비하면 중국 사람들은 훨씬 인정이 많다고 생각한다. 일본을 싫어하는 인간이 일정하게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순간은 화가 나지만 최종적으로는 자신에게 닥쳐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패권을 막은 미국과 그 동맹국 일본에 대한 적의를 일정수의 중국인이 품고 있다는 사실, 점장님은 중국의 충성심이 매우 강한 분이었겠지요. 한국은 반일이 목적인 나라, 상대해도 소용없다. 중국은 손익으로 생각하는 나라, 자국에 이롭다면 다가온다. 하지만 뿌리는 반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상 일본 네티즌 반응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느끼는 것이지만
역시 일본은 항상 한국이 최대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드래곤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